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프린트물을 갈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안 보이는 작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지금 2시 58분, 즉 3시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16분 흘렀죠. 17분 흐르고 있는데 그동안 밑작업만 하는 게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온 거를 이게 스캔을 해서 온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좀 만들어서 갈아놓는 데만도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분석을 해야죠. 이게 지금 몇 페이지인지도 잘막 나와 있지 않고 다 자기 맘대로 나와 있는데 아닌가? 8페이지 왜두번 나와? 이게 뭐예요? 8페이지잖아. 레슨 3. 그러니까 3과 4인데 3. 얘는 3. 다또 따로 나와 있잖아. 페이지 수도 안 나와 있고. 나와 있었을까? 내가 이걸 지웠나? 하다가 이런 것들이 되게 일할 게 되게 많아요. 4.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맥락을 파악을 해서 줘야 되냐? 3과 4로 나눠야 되나? 어렵다. 밑 작업하는 게 되게 오래 걸립니다, 이거 진짜. 근데 이거 물리적으로 옮길 수 있나? 잠깐만. 예를 들어 여기에 레슨 3과 4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 레슨 3이라고 쳐봐. 그럼 여기에 지금 얘가 나온 게 레슨 3이야. 그럼 이거 물리적으로 이렇게 옮길 수 있나? 안 되긴 하네. 근데 이렇게는 할수 있네. 복사는 가능하네. 3과 4를 나눌 수 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16, 17, 18, 19, 20. 어? 뭐야? 이상한데? 2, 3, 4, 5, 6, 7, 8, 9, 18에 19, 20, 21. 21 맞네. 복사인데 결국.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지워야 돼?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럼 3과 4가를 나눠야 되나? 오, 어렵다. 일단 보죠. 여기서 얘를 1로 보내면 되는 거잖아. 1로 보내고 얘를 지우면 되는 거잖아. 얘도 3이니까. 얘도 지우고. 얘도 3이니까. 얘도 지우고. 얘도 3이고. 지우고. 3이고. 지우고. 3이고. 얘도 3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되게 쓸모없는 일들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얘는 4죠. 그 다음부터 몇인데 다 4야? 얘는 또 3이야. 얘도 3이잖아. 그리고 지금 저기 답다 나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얘는 뭔지 몰라. 미상이야. 얘는 4고. 얘는 3이야 또. 겹치는 것도 있을 거야 아마. 이 정도면 겹치는 게 있을 수도 있겠는데. 얘는 뭐야? 어디에서 나온 거야 도대체? 레슨 3인 것 같죠? 저기 보니까 4네. 얘는 레슨 4고 얘는 전부 다 레슨 4야. 그렇다면 이걸 갖다가 솔팅을 해서 또 보면은 얘네가 지금 4, 5, 6, 7, 8, 9, 10, 12개, 12개. 그러면 얘네 전에 있는 나머지는 레슨 4로 편성이 되는데 3, 4, 5, 6, 7, 8, 9, 21개 맞아요. 그럼 얘는 레슨 4야. 이렇게 돼서 4와 3이 갈리는데 여기에서부터 페이지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럼 얘네들부터 좀 페이지부터 좀 구분을 해야 될것 같은데 얘는 지금 인포메이션 세트라고 돼 있는데 이거 지금 첫 장이라고 봐야 되나? 모르겠다. 가늠이 안 된다. 3, 2. 얘네들은 가능하지. 이름 바꾸는 게안 되나, 이게? 여기서 안 된다고? Edit. Rename이 없나, 여기에? 복잡하네요, 이게. 그냥 이거 하나씩 보는 게 낫겠다. 페이지 수만 일단 먹여놓고 얘는 3페이지라며. 그러면은
P3란 말이야. 그 다음에 2페이지 P2 P1 P6 P5 P3 겹치는 거 없는 것 같은데 거의 거의가 아니라 그냥 없는 것 같은데 P4 없는 것 같은데 P7 P8 그래서 지금 현재 P는 전부 다 1, 2, 3, 4, 5, 3이 두 개잖아. 뭐야 이건? 레슨 4구나. 얘는 아니야. 에디트 들어갔을 때 레슨 4로 가야 되니까 얘가 지금 레슨 4란 말이야. 2, 3, 4, 5, 6, 7, 8. 얘만 이제 없잖아요. 얘는 본문이네. 본문이네. 어떤 게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B잖아. 얘가 A, 어? 뭐야? How to. 똑같잖아. 겹치잖아. 얘는 치워, 그럼 겹치면. How to play가 있고 이게 있는데 이게 그러면은 이걸 먼저로 잡아야지. 그냥 P9으로 잡을게요. 얘는 겹치지만 않으면 되니까 얘는 P10이 되겠지. 그럼 이렇게 잡아. 됐네. 페이지 정리는 끝났어. 일단 소실된 건 없는 것 같고 얘는 뭐야 또. 하나씩 봐. P7이죠. P8 P9 P10 P5 P6 P4 얘네는 뭐가 본문 그런 게 없나? 아니면 뒤에 남은 게 이제 그게 되는 건가? 맞나 보다. 얘도 없다. 얘가 첫 번째. 얘가 지금 사과. 그럼 얘가 P의 몇이야? 방금 내가 봤던 거랑 똑같이 생겼는데? 뭐냐? P2, PB. 에? 뭐야? 아, 90으로 갔나? How to play, listen and speak, what is this mess? 뭐 이런 게 있는데. 아니네. 겹치지 않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여기 마지막에 나온 게, 솔팅을 이렇게 잡으면 안 되겠다. 네임으로 잡아야겠네. 그래서, P1 어디였어? 1이 없어, 왜? 아, 뭔가 없잖아. 3, 4, 5, 6, 7, 8, 9, 10까지 있는데, 여긴 P1이 없잖아. 여긴 있는데. 사과에 P1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아닌가?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얘네들은 뒤에 11, 12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얘네는 P11, 12로 갈 건데. 소실됐네. 없잖아. 솔팅. 두 장이 없어. 두장 없어. 사과 프린트물 두장 없음. P1이랑 P2가 없어요. 이게 없어. 그럼 3과부터 이제 갈아줘. 갈아준다고 쳐봐. 그러면 어디서부터 해줘야 돼?
일단은 어휘 정리는 필수적이니까 안할 수는 없지, 이거는. 해, 그럼. 남겨야 될 기록은 뭐냐면은, 받을 것이라고 해서 이걸 할 일로 넘길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실무 들어가기도 전에 지금 20분 쓰고 있잖아, 이것 때문에. 잠깐만, 뭐야? 그 다음에 내가 뭐 하려고 그랬지? 아, 맞아. 기록할 사항들이 프린트물 소실된 부분들 있음. 배워야 할 시점이 지났는데 기록조차 완료되지 않은 프린트물들 많음. 이거 두개 굉장히 큰 문제예요. 할수 있는 기반 자체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할 생각을 하겠어? 큰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다 추가를 슬슬 해나갈 건데, 덱 자체를 새로 만드는 게 낫겠다. 3에 2, 1에 2잖아. 이렇게 해서 이거를 여기에다 편성시키고, 여기에다 추가를 할 건데, 아, 잠깐만, 이렇게 넣어봐. 여기다 추가를 하자. 뭘 넣을지 생각을 해봅시다, 쭉. 봐봐, 이거 넣어야 되는데. 어휘 정리만 따로 하자. 어휘 정리만 싸그리 다 따로 할게요, 지금. 그러면은, 잠깐만. 앞면에 들어가야 될게 한글이고, 뒷면에 들어가야 될게 영어다. 이렇게 해서 한글 부분만 좀 여기다 넣어줄 건데, 어드레스가 이렇게 갈 필요 없었잖아. 하나 밀죠. 밀고 저기는 지우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 하나 밀자. 여기에 대한 뜻만 여기다 넣을 건데, 보자. 주소. 연설하다, 정리하다. 아, 무엇을 정리하다보다는 이건 글쎄다. 그래, 정리하다로 할게요. 이렇게 불러줬을 건 선생님이 정말로 정리하다. 오케이. 무엇을 정리하다? 배경, 목욕, 눈이 먼.
솔질하다. 뚜렷하게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배달하다, 무엇을 배달하다가 되고, do one's best, 없는 건 내가 해야죠. 최선을 다하다 이거고, 기부가 있어요. 연세가 드신, 이라는 형용사로 썼다고? elderly people 뭐 되니까, 그지? 그 다음에 feed는 누구에게 먹이를 주다, 털, 뭐뭐와 잘 지내다, 보이다요. 왜 이게 get together가 무슨 말이야? 모이다지. 아, 그렇구나. 한글을 너무 안 예쁘게 쓰긴 한다. give a hand, 도움을 주다, 인사하다, keep in mind, 명심하다, 내려앉다도 되고.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이걸 둘다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착륙하다, 내려앉다라고 할게요. 라는 뜻도 있고, 또 땅이라는 명사 형태도 있고 해서, 일단은 넣어놓고 라인업, 줄을 서다 됐고요. 그 다음에 make sure, 명심하다. 한글을 내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된다, 도저히. 글씨 심각한데? 뭐예요 도대체? 뭐라고 한 거야? 분명히 하다라고. 그래, 나도 아는데. 아 참나, 한글 이러면 안 되는데. 가독성이 완전 없네 아예. 관리자, manager, make sure, 이거 어디서부터 꼬인 거야? 랜드랑 라인업이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갔구나. matter, 문제, mess는, 아, 아, 이걸 알 수가 없네. 아니, 그냥 내가 할 수는 있는데, 학교 선생님이 준 거를 무시하면 안 되는데. 와우, 이거 진짜 글씨가 너무 심각한데? 엉망. 이웃, 양로원, 무엇을 포장하다, politely, 정중하게, recording, 녹화, remove는 무엇을 제거하다, rewarding은 보람 있는, 이런 형용사, select는 무엇을 선택하다, site는 현장, slowly는 천천히가 되겠고, spot 장소, teen 이 뭐, 이게 뭘까? 아니 뭐 10대를 말하는 걸 수 있는데 뭐라고 한 거예요? 아유야, 심각하다. volunteer 같은 경우엔 자원봉사. 내가 아는 대로 썼어요 일단. 그래서 지금 용어 정리만 쭉할 건데, 이거 끝. 일단은 용어 정리 끝. 3과 1페이지 용어 정리 끝. 그 다음에 얘는 또 뭐야? 뭐 어쩌라고? 뜻풀이와 예문이 있어. 아, 이것도 사진을 좀 이렇게 좀 잘 좀 돌려서 주면 좋을 텐데, 내가 이걸 바꿀 수 있나, 각도를? 세상에나. 어우, 야, 이건 내가 각도를 바꿀 수가 있나? 잠깐만. 에디트로 들어가면 되나? 야, 이거 되긴 되는데 안 되는 애들도 많을 텐데 어떡하냐. 이걸 다안 적어온 거잖아.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뭘더 할지 생각을 해봐야겠다. 일단은 여기까지.